박수 주면 내가 절대로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박수 소리가 약하면 음악이 안 나옵니다. 아, 이 센스가 작동할 때가 됐는데. 아, 이 센스가 작동하네. 저를 쳐다보지 마시고 제가 그래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앞에 얘기했다시피 경기도 안산시 안산땅 그 막 기분 좋으면 막 열심히 모이시고 막 공짜로 다 퍼질러 줘봅니다. 돈을 제가 막 수중은 가지고 있는데 까지 그 11동 3천원짜리 그 우리 뭐 돈을 생각 안 씁니다. 다시 한번 차려! 내가 막 박수구리! 이 기계가 작동을 안 하네. 다시 대가리 한번 박수구리! 혼자 나왔네. 처음 만난 당신 지금 내 사랑인걸
그래도 무표정으로 옛날에가
정말 이렇게 다니다 보면 전국축제단 다니다 보면 많은 각설이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우리 감지예술단에서 하는 그런 행사장 안 다니기 때문에 얼굴이 다 낯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배워서 설게 많습니다. 오늘 일요일이니까 내가 이런 말을 잘 안 하는데 보통 평일날 사람이 이렇게 많으면 그 중에 80% 이상은 실직자거나 아니면은 그린 노숙자가 많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하는 걸 한 시간만 지켜보고 그들을 따라 흉내내면 평생 먹고 살 바쁘리가 생깁니다. 그런데 왜 그런 걸 놓치고 가냐고 내 말은 그렇게 멍청한 인간들이 한 시간만 보면 지가 평생 사고를 줘줘도 밥 먹고 살 기회가 있는데 제 말이 맞지요? 맞지요? 맞다 그러세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유리벽 사랑 자 1절은 원곡으로 2절은 디스크로 자 해드리고 자 이런 걸 멋지게 한번 할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박수를 한번 부탁드립니다.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
Cheating.
Thank you.
아주 그냥 이 가인성 씨가 일품이죠. 예. 좋았어. 아.
누나. 어쩜 이렇게 얼굴이 색깔이 사색이에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어제 먹은 꿈자리 창양금을
백설라 백설라. 아이고 백설라 그래서 니가 나와. 절대 대가리 커도 적당이란 게. 아니 나 가수 중에 대가리 큰 가수는 진성이밖에 못 봤는데 진성보다 더 크다니까. 같이 비교 해보니까 엄청 커.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어머니한테 박수 주세요. 우리 아 그랬어? 자 백수야 니가 한번 가자. 속도 그대로 가자. 한 16배 느리게. 예, 처음부터 양 빨라게 이렇게 뒤질까봐. 사실은 우리 아들입니다. 아들인데 새벽 4시에 만들었어요. 제가 술 먹으라고 상태가 저모양이야. 여러분들 이 여치고 여기 계신 분들은 새벽 4시가 넘는데 절대 사랑을 나누지 마세요. 그 전에 아름다운 사랑 나누시고 여기 젊으신 분들은 늦둥이 하나씩 다 만드시고 알았죠? 갑니다. 예. 이 무거운 복장, 이 북채를 가지고 있는 식구들은 저희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란시장 단원들. 원래 북채가 이렇게 가늘어요. 바로 이겁니다. 거위가 이걸 쓰는데 우리는 특수 제작을 해서 파워복을 치기 때문에 전부 이런 북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수가 이제 속도 8배만 감아라. 속도 8배를 감아서 아주 신명나게 이어드릴게요. 박수 한번 주세요. 우시라기. 여기 박수 나오세요. 자 우리 사람들 복 받으세요.
말한 말이 기절하잖아. 이 말을 줘야 되니까. 너무도 흔들리려고? 예, 두 분 행복하시고 아름다운 사랑 받으시고 항상 가래 태평성대 이루시라고 자, 흔들리 갑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 빈가 찼네. 이리 봐봐. 얼른 땡켜줄게. 아버지, 뭐 큰일 났다. 여기서 보라 흔들려. 너를 보고 있으면 웃잖아. 얼마나 좋냐. 여기. 사모님, 세차라는 움직임이요. 친구들이 잘 되나 봐요. 나 나온다, 나온다. 웃어야지, 백신아, 웃어. 거기서 땡큐 한번 해야지. 땡큐, 말을 끝났어. 이러고 백지야 여기도 아직 입잖아. 모란이 시장 자주 오신다. 그럼 독하다며 도망가서 이리와 북한봉 장군가 오랜만에 보잖아. 에? 이리와 여보 얼른 앉아. 도망가자. 야 여기 통 들고 있다. 얼른 북을 먼저 들려야지 이 새끼야. 북 들려 주고 여기 회장님 건강하세요. 만원치 끝났네. 야, 이쪽, 야, 이 동네도 한번 내려가봐. 아, 그러게. 얼마나 아름답냐. 행복하시고 오자. 예? 예, 고맙습니다. 야, 아무튼 복 드릴 때 기다려. 신나네. 어? 여기도 뭐가 맞네. 야, 우리 역시 신나네. 이럴 때는 그러지. 친구들 설마 되면 안 되지. 여보, 너 용돈 어디서 받았어? 뭐 보고 한번 드려.
박수 한번 주세요. 여기까지만 네, 드리겠습니다.